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일 한편에서는 그렇게 끝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훈식 규정이냐, 뭐 이 강퇴 규정이냐 한 가지고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이 적당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헌재 심리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어떤 분이든지 좀 좀 교육 좀 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이제 헌법 재판, 헌법 소송의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헌법 소원 심판이 있고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탄핵 심판이 있고 정당해산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마다 실질적인 내용도 다르고 진행 방식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법률의 위헌성을 다퉜을 때하고 어떤 국가공권력 행사의 어떤 인권침해, 기본권침해를 다툴 때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가장 성격이 좀 독특한 것이 탄핵 심판하고 정당해산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에서 그때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처음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법제법은 스스로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앞으로 엮어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2년 동안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내부 사정을 갖다 조금 안에서 들여다보게 됐는데 2004년에 있었던 탄핵 심판에 대해서 2009년까지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유사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수정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당해산 심판 사실 탄핵 심판보다 결국 작은 사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 논의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이 일단 전제로 깔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헌법재판에 있어가지고서 이 헌법재판소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상세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민사소송법에다 이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뭐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서는 일종의 징계인데 형사소송과 비슷한 경우에 따라서 그때 형사소송을 같이 형사소송을 같이 준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또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가지고 증거 확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벌써 정부 측하고 통제당 측하고 한 차례 격돌이 있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이건 법대로 간다. 그냥 민사소송법 준용한다. 이렇게 됐고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측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증거로 내세울 게 무궁무진하다. 라고 이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길은 증거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길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들으셨겠지만 통진당 쪽에 있어서는 이 자체가 또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소원심판을 갖다가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단은 시간을 끌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이게 180일이라고 하는 법정 기일 내에 끝날 가능성은 오히려 별로 높지 않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지방선거 전에 끝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 그렇다면 가처분 결정이라도 빨리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가처분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놓이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훈시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는 부분에서는 이미 강행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게 180일 넘겨서 결정 나온 것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었을 때 특히 이제 지난번 탄핵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가장 먼저 하자는데 지금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너무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